우리 국민 여동생들 어디 있어요? 아니요,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탑입니다. 빅뱅의 탑? 탑? 그러니까 이 개가 오늘의 주인공이란 말씀? 이 앞발로 어떻게 시구를 한대요? 에? 강아지는 시구를 어떻게 하나요? 아, 탑은 공을 던질 수가 없어서 탑은 공을 받고요. 제가 던집니다. 공을 받으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? 아, 일반 시구공과 달리 이렇게 몰랑몰랑한 말랑공이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아유, 고무공이라서 안전하다고요. 공을 던지는 게 아니라 받는 시퍼고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선 리허설을 꼭 해야겠죠. 아, 이날을 위해 수많은 연습을 했다고요. 어디 한번 보실래요? 아하, 이 정도야 눈 감고도 하겠네. 강아지가 시퍼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? 강아지가 뭐 일단 잘 받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좀 다칠까 봐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뭐 잘하네요. 오늘을 위해 받아냈던 공이 몇 개였던가 발에 땀나게 연습한 결과를 보여줄 때가 왔다. 오늘은 나도 프로야구 선수! 국내 최초 시포구견 타! 당당한 걸음으로 경기장에 들어서는데요. 정말 놓쳐선 안 될 장면이 바로 또 여기에 있습니다. 오늘 정말 유례 없이 하나의 큰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. 드디어 시구자의 손을 떠나 탑에게 날아가는 공. 과연 잡을 수 있을까? 아, 웬일? 야속한 야구공! 봤어요, 볼이. 좀 늦었죠. 먼저 판단하고 밑을 닫았기 때문에 지금 뭐. 야, 정말 개하신. 연습처럼은 안 되지만 탑 멋있었어. 아, 재밌게 챙겼어요. 이야, 까워. 아쉽다, 아쉽다, 너무 아쉽다. 아,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. 아, 탑이 공을 딱 물었는데 너무 공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스피드가 빨랐던 것 같아요. 탑이가 시구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건가요? 특별한 개예요. 그래서 그 공이라든지 원반의 집중도가 높아서 이런 프로야구 시구 10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특별한 개요? 네. 알고 보면 더 대단한 탑!